안녕하세요. 탈북 여군장교 김정아입니다. 충성! 저는 북한에서 2006년에 탈북했고요. 한국에는 2009년 6월에 왔습니다. 북한에는 명예 훈장이 가장 높은 것이 김일성 훈장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김일성 훈장은 가장 극소수의 사람들, 그리고 김일성이 가장 큰 신임을 받았던 사람들에게만 수여되고, 그나마 나라를 위해서 뭔가는 공적을 올린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것이 공화국 영웅 칭호. 그 다음에 해방 전에 전쟁 시기에 공화국 영웅들이 좀 있었다면, 해방 이후에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사회 민간인들이 받는 그 다음에 군사 칭호, 명예 메달인 노력 영웅. 같은 용학인데 공화국 영웅과 노력 영웅. 공화국 영웅은 나라를 위해서 그 뭔가 목숨을 바쳐서 큰 일을 한 사람들. 노력 영웅은 사회 경제 이런 데서 뭔가는 노력으로 이렇게 영웅적인 일을 한 사람들. 이렇게 해서 김일성 훈장과 공화국 영웅, 그리고 노력 영웅, 이렇게 가장 높은 명예 훈장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본 영상은 처음으로 기록된 명예 훈장을 받은 분의 전사하시는 그 모습이 카메라에 찍혔거든요. 그 드론 같이 위에 떠다니는 카메라 아시죠? 그걸 찍힌 거예요. 그 전투하시고 전사까지 하시는 장면 다 찍혔는데, 비행기가 이제 그 떨어진 그 포인트에서부터 이제 명상하고 task to insert onto the mountaintop of Takur Gar by way of an MH-47 Chinook. Repend direct airstrikes. Among them was Technical Sergeant John Chapman, a U.S. Air Force combat controller, attempted to land on the mountaintop. The Chinook was rocked by RPG fire, knocking Petty Officer First Class Neil Roberts from the helicopter in AM after reconstituting. The team returned to Takur Gar on another Chinook. Upon touching down, Sergeant Chapman immediately identified and engaged a concealed enemy bunker in front and above his team. Chapman assaulted through and cleared the bunker, killing two enemy combatants. Chapman was struck and critically injured by enemy fire. 어떻게? 저게 생각보다 굉장히 가까운 거리잖아요. 엄청 가깝지. 진짜 무서웠을 것 같아요. 총격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다른 팀들은 다 이제 그 산에서 후퇴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만 마지막까지 싸웠다 이거지. As all of this was going on, our sensor on board. 그럼 혼자서 팀하고 분리돼서 지금 저렇게 떨어진 상황이네. Sustaining a violent engagement with multiple enemy personnel, and despite severe wounds, Sergeant Chapman continued to fight relentlessly. This time, Chapman's final desperate attempt to defeat the enemy would result in his death. 미군에 대한 결국 자기 나라와 자기 동료들을 살리기 위해서 저 사람은 자기를 희생을 시킨 거잖아요. 너무 감명 깊게 봤고 또 그만한 충분한 의미가 있었던 거죠. 근데 북한에도 저거와 좀 유사한 사건들이 있다면, 북한이 말하는 조계해방전쟁이 바로 6.25전쟁입니다. 6.25전쟁 당시에 1211거지라는 지금 한국하고 북한의 이런 경계, 거기에 있는 거지 점령에서 19살 리수복이라는 영웅이 있는데, 적의 화구를 19살 날이 수류탄을 적의 화구에 던지고 가슴으로 적의 화구를 막아서 돌격 진격로를 열은 사건이에요. 그것이 완전히 엄청난 일화로 지금
북한이 우상을 하고 있고 그에 관련해서 리수복처럼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싸워야 된다라는 조국 해방 전쟁 시기 사례가 하나 있고 그 리수복의 고향 학교를 리수복 학교로 이렇게 개편을 했습니다. 가족들에게 영웅증을 전달해주고 이렇게 평양에서 살게끔 혜택을 해줬는데 그게 조국 해방 전쟁 시기 6.25 전쟁 당시에 벌어진 사건이라면 1992년도에 또 이 유사한 사건이 다른 사건이 또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헬리콥터를 타고 비행 훈련 중에 낙하를 이렇게 착륙을 할 수 있었는데 기름이 떨어지면서 착륙을 할 곳이 비행장까지 못 가고 중간에 착륙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착륙할 곳이 김일성 관광, 김일성 동상이 있는 그 넓은 공터예요. 근데 김일성 동상이 있는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본인은 살 수 있지만 이게 정치적으로 북한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행사가 김일성 동상 쪽으로 가면 본인이 살 수 있는 것을 비행기를 돌려가지고 네, 강으로 추락을 해서 근데 본인이 죽은 사건이에요. 아주 유명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장가 간 사람이고 아이가 있는데 길룡조를 바로 그때 공화국 영웅으로 올려세웠고 그 길룡조의 다닌 학교를 길룡조 학교로 이렇게 또 개편을 했고 가족들은 평양에 올라오게 하고 그런 가족들이 이제 대우를 받는 것이 아까 말했던 1호나 5호, 6호, 7호, 8호, 9호 그러한 정부에서 따로 공급을 해주는 그런 공급소에서 이제 공급을 받는 그런 가족들이 혜택이 있는 거죠. 그러나 솔직히 지금 이자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격전장이잖아요. 격전장이고 전우들을 위해서 목숨을 살렸는데 길룡조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살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 동상 하나 때문에 네 그렇게 죽음을 선택한 그거를 또 전 북한군이 이게 92년도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93년도에 군에 입대했잖아요. 길룡조처럼 총과폭탄이 되자 이거를 제가 그때 엄청 외쳤거든요. 살 수 있는데도 사는 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당과 수령을 위해서는 무조건 죽어라 라는 걸 교육을 상당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한국 와서도 일을 할 때 저희 남편이 가끔씩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왜 모든 일을 목숨을 거냐고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아 그런 거 같지 않은데 은근히 그게 제 몸에 많이 밴 것 같더라고요. 정말 오늘 영상을 보고 생각되는 게 좀 많네요. 왜냐하면 인간의 목숨이고 사람의 목숨이란 게 생각처럼 그렇게 너무 가벼운 목숨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한 인간이 목숨을 바쳐서 무언가를 할 때는 그 의미는 분명히 그 돌아가신 분의 존중, 그의 삶을 존중을 받아낸 건 분명한데 지금 미군의 이 돌아가신 하사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수많은 목숨을 구하고 본인이 군인으로서 마지막에 그 영웅적 희생을 발휘했는데 북한의 목숨을 바친 길룡조 영웅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살 수 있었는데 김일성 그 동상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뭐 죽음의 길을 선택했다? 안타까운 목숨인 거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명예로운 군인의 대우를 받는 거하고 북한에서의 세뇌된 교육에 오직 자폭정신, 총폭탄 정신만 배운 군인의 이 선택의 마지막에 자신들의 삶에 대한 선택의 길이 분명히 달랐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네요. 네, 오늘 영상 공감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댓글로 우리 팀플 채널과 탈북 요군 장교 김정아 TV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탈북 요군 장교 김정아였습니다. 충성! 제가 처음으로 페이팔이라는 후원 통로를 통해서 후원을 받아봤습니다. 근데 예전에 그 페이팔을 제가 후원 그걸 올려놓긴 했지만 9월달인가 지금 8월달인가 저한테 100달러를 후원해 주신 분이 분명히 계셨는데 그 100달러가 내 카드가 잘못 결제된 줄 알고 제가 환불 처리를 했어요. 나중에 그분이 너무 당황해가지고 너무 당황스러워요. 이래서 아 제가 이거 페이팔을 다룰 줄 몰라서 잘못 저거 된 겁니다. 어쨌든 마음만이라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했는데 나중에 조금 살짝 삐시지 쓴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요 얼마 전에 11월 18일자에 샌드 댄슨이라는 분이 네, 서종에 또 후원을 보내주셨고 페이팔로 그리고 클레런스 존 왈라시라는 분이 10월 1일자 또 페이팔로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이것도 잘못 갔다가는 환불 처리할 뻔했어요. 근데 저희 남편 옆에서 야 그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이렇게 은행 계좌로 가는 그 방법을 알려주셔서 다행히도 이 두 분의 후원금은 제 계좌로 제가 감사히 정말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후원이라는 걸 처음 받아봤는데 정말로 담은 1달러
달러든 10달러든 20달러든 너무나도 그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지난번 방송에서 받으셨던 그런 과자를 보내주신 린다 한님이나 오늘 이렇게 페이팔로 후원을 보내주신 이 세 분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금액의 크기나 물건의 크기보다도 그분들의 마음이 오롯이 저한테 전달된 것 같아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그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대한민국 정착생활도 더 멋지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